그날 이후 아파트에는 서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두 회장이 존재하게 됐고 아파트 게시판도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.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민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회장에게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게 된 겁니다. 다툼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네요. 그러니까 결국은 관리비도 따로따로 내는 것이죠. 네. 이쪽 파는 이쪽에 이쪽 관리회장한테 관리비 내고 이쪽 파는 또 이쪽 관리비 내고. 그러니까 정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세금을 따로 다른 곳에 내는 것도 되고. 두 회장은 상대방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며 서로를 겨냥하고 있었습니다. 솔직히 뭐 관리비 이게 아직까지 2016년 제가 6월 달부터 그러면 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공개한 적 아무한테도 공개하라고 몇 번 이야기도 안 해요. 나는 공개도 하고 딱 이렇게 얼마 남아 이렇게 해서 딱 내가 두 분이나 붙였어요. 근데 뭐 나보고 통장을 공개 안 한다고 자기들은 절대 공개를 안 해. 통장을 다 교환하자. 뭐 그래서 그래 교환을 합시다 그때 또 안 들고 나왔어요. 그냥 그래 뭐 어쨌든 또 저를 경찰에 고소했어요. 그럼 경찰서에 다 내면 되겠네. 참 다 냅시다. 근데 저는 다 냈는데 또 안 내시더라고. 관리비 통장 내역 그대로 하나도 손대지 않고 경찰에 제출했다는 여 회장. 하지만 남 회장 측은 통장 내역이 아닌 편집한 문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저희 아파트의 그 관리 그 뭐죠? 아파트 운영 내역 네. 이런 식으로 오거든요. 네. 수입이 얼마고 지출 맞습니다. 얼마고 네. 주요 지출 내역이 얼마다. 네. 왜냐하면 전 통장 내역을 다 공개하는 거는 없어요. 네. 근데 현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달 관리비 내역, 그러니까 수입 지출을 다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인터넷이든 아니면은 그 우리 아파트 보면은 게시판에 네. 공개하게 됐어요. 근데 만약 통장 내역을 알고 싶다 했을 경우에는 네. 입주 대표이사한테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면은 그렇죠. 보여줘야 돼요. 네. 또 그게 의무입니다. 네.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장님 같은 경우 나는 좋은 취지로 문제가 많던 아파트에 회장으로 와서 많은 분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했다.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하느냐. 그리고 나한테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다. 이 논리로 철저하게 자기 방어 상태에 있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사실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잖아요.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절차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취지로 열심히 잘하신다 하더라도 법과 절차와 규정에 맞게 하셔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. 이 부분은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하게. 아하, 네. 쉬 끝날 듯 보이지 않는 싸움.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양측.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? 님이 통장에 그 입금 내역 리스트를 뽑아온 게 아니고 문서로 이걸 작성을 해보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씨도 저도 조사 했을 수도 있네 싶어서 자기도 그거 안 보여줬다는 거야. 그 자작품 내한토록 통장을 두 개가 가지고 오기로 했습니다. 네. 내한토록. 응. 기업소에 있어 금융계좌를 또 주고 또 주라. 그러니까 내가 왜 안 가와요. 그러니까 받았어요. 예, 받았어요. 다 오세요. 이랬구나. 조금 있을까. 응? 못 준다면서 누가 뭔데 내가 죽기냐고 막 그냥 바로 거라 그렇지 자작 모두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아파트 내 분란 운영회장을 통해서 하시든지 제가 뭐 둘이서 계속 전달해주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둘이서 알아서야지 뭐 이런 아파트가 다 있어요 사실은 씨는 씨가 공개 안 한다고 자기는 공개 다 했다고 씨도 공개 안 한다고 지금 다 공개했대요. 서로 말이 완전 달라요. 둘이서 만나서 얘기해라고 해. 아파트 주민들끼리.